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기념품은 핑크워싱 배지와 도마도둑 소란의 파동 배지입니다. 이 핑크워싱 배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친성소수자 이미지로 자신들의 그 팔레스타인 침략을 세탁을 하고 있는 걸 핑크워싱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그것을 폭로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 구매 반대를 하는 BDS 운동을 광고하고자 만든 배지입니다. 이거는 23회 서울인권영화제의 슬로건이었던 장막을 부수는 소란의 파동 배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가방에 착용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배지는 가방뿐만 아니라 책가방 그 손잡이에 달아도 정말 예쁘고요. 또 파우치에 달아도 예쁩니다. 그리고 그냥 옷에 니트 같은 데 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요즘 금속 배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지금 제 옆에 새로운 자원활동가가 오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야자수입니다. 네, 오늘 왜 오셨죠? 아, 제가 네. 잠을 자가지고. 네, 원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세 명이서 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기념품은 띠부띠부실입니다. 띠부띠부실이라고 하면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예전에 빵 먹으면 들어있는 스티커들 있잖아요.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들, 그거를 띠부띠부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 23회 서울인권영화제의 슬로건과 포스터의 모양을 담은 세 가지 모양의 띠부띠부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뜯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떼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끈끈한 면. 이게 정말 모순처럼 들릴 수 있는데, 띄었다 붙였다가 잘 되는데 한번 붙이면은 되게 그러니까 이게 네, 모순인데 그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담배에 그 좀 보기 안 좋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붙이면은 되게 상쾌하게 담배를 피고 죄책감도 덜 수 있는 그런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담배를 다 썼다 그러면은 이 값을 그대로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떼야죠. 네, 아주 잘 떼집니다. 이렇게? 네, 흔적도 남지 않고 이렇게 혐오사진이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는 아직 끈끈함이 남아있습니다. 너무 잘 떨어지죠? 이건 말고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생긴 띠부띠부실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기념품 음악을 주신 소란의 파동 키링입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죠?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정막을 부수는 소란의 파동이 이렇게 앞에 뒤에 이렇게 써져있고요. 밑에는 영문 슬로건인 Unrise, Unroll, Uplift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파동 모양으로 이렇게 슬로건의 의미를 담아봤는데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또 색깔도 세 가지예요. 파동이 우리의 파동은 여러 가지라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착샷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파우치에 다셔도 정말 예쁘고요. 열쇠에 다셔도 예쁩니다. 카드 지갑에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다 달아도 정말 예쁘답니다. 요즘은 이렇게 모자에도 달아가지고 패션 용품으로 많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뭐 바지에도 달고.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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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수는 있겠죠. 달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구멍이 있으면 뭐든지 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동그란 구멍이 있는 곳이라면 추천드립니다. 다음 기념품은 저희 안경닦이인데요. 네, 제 슬로건이 들어간 안경닦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되게 예뻐요. 이게 이렇게 붙이시면 광이 막 이거는 안경을 닦기도 하지만은 그 요즘은 안경보다는 렌즈 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보시면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핸드폰의 세정제를 해가지고 우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닦으면은 거의 어제 산 마냥 새 핸드폰처럼 다시 오!
빛 비추는 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저 형광등 이게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새 것처럼 쓰실 수 있으니까 많이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기념품은 빙고 저는 자수방에 제 프라이버시 좀 지켜주시고요. 네, 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저는 잘 몰라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섹스를 할 때 네.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손가락이 이제 뭐 손톱이 길거나 아니면 그 이렇게 짧아도 손톱으로 인해서 상처가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손에 병균이랑 네. 세균 같은 게 진짜 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이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네. 네, 이렇게 폼롬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보시면은 되게 그거예요. 소라씨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런 그 기름이 나오나요? 오, 나옵니다. 예, 윤활제도 다 들어가 있고요. 오! 보이시나요? 그냥 크기만 작은 정말 손톱이죠. 네, 그냥 크기만 작은 손톱. 네, 아시죠 다들 사용법은 그 이렇게 공기를 뺀 다음에 이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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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안전 상태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기념품은 뭐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앞으로 짠! 자, 퀴어 사진작가 김민수씨가 찍은 사진으로 만든 L자 파일입니다. 이 L자 파일이라고 하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한번 이렇게 열어봐 주실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유인물을 보관하거나 봐봐요, 저희가 이걸 나눠드리거든요. 저희 부스에 오면은 이런 유인물을 받았다 그러면은 바로 이 L자 파일을 호환해가지고 바로 끼워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죠.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정말 사진이 예쁘죠. 네, 청소수자를 나타내는 그 무지개 색깔이 참 잘 들어온 것 같아요. 뒤에도 보니까 퀴어 문양이 있어요. 네, 이 카메라 위에 퀴어 플래그가 달려있는 문양도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인권 영화제의 뭐 멋지고 위험하고 실용적인 다양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자도씨? 정말 다 예쁘고 하나같이 너무 예쁘고 네. 저는 정말 이미 후원을 했지만 네. 더 후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 시간이었는데 또 규인 씨는 어땠나요? 저는 이제 실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뭐 휴대폰에 걸리고 다이얼에 걸리고 주머니에 걸리고 하는데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트렌드 세터가 될 수 있는 이거를 어디서 구할 수 있다고요? 7월 14일 서울 퀴어 문화축제 10번 버스에 오시면 네. 저희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9번, 11번 그 사이에 있는 10번 10번 버스로 찾아와 주시면은 저희들의 기념품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아, 퀴어 문화축제 너무 바빠서 못 간다 아니면 뭐 사전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선별목으로 네. 저희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거기서 바로 후원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밑에 링크가 뜨고 있거든요. 거길로 들어가 주시면은 온라인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서울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환윤 이윤이었습니다.